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 증권 도구 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인데 2차전지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전기차 배터리 3사부터 소재주들까지 대체로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하락을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대주전자재료를 갖고 나오긴 했지만 오늘 보면 삼성 SDI라든지 네. 뭐 LG화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 전방 세트 업체들이 빠지면서 관련 소재나 장비 업체들까지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결국엔 이제 뭐 외국계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목표가라는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을 보면 경쟁이 좀 심화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4월 28일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이제 전체적인 약세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핵심 성장 동력이 보시면 이제 실리콘 산화물이라고 해서 첨가제가 특히 이제 LG화학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특히 이제 또 다른 분야로는 차량용 LED 형광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차들 보시면 아마 라이트가 되게 작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LED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하락세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업황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의보다는 안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인데 역시 철강주죠. 철강주 그래도 오늘 낙폭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철강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건 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또 뭐 세아베스틸이 오전에는 제일 많이 빠져 있어서 가지고 나온 건데 사실은 철강주 전반이 좀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보면 결국엔 중국의 철광석 가격이 이제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 중심으로 너무 그 가격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철강 가격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중국 철강 가격 자체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철강 우리 철강주 같은 경우는 좀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이제 철강주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뭐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는 부분이고요. 결국엔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악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철강주들은 좀 모멘텀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좋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의로 보셨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더 그 당시에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